강원랜드 놀러 갈 거예요. 청량리역에서 출발. 가족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크리스피 도넛 사들고 갑니다. 무궁화호 타고 고한역으로 가면 돼요. 무궁화호인데도 좌석이 꽤 넓더라고요. 평일이라 사람이 많이 없어서 옆좌석에 가방 놔두고 자려는데 노트북으로 할 일이 생겨서 펼쳤어요. 무궁화호는 테이블이 없어서 그냥 무릎에 올려두고 빨리 일 처리합니다. 이게 프리랜서의 장점이자 단점이랄까요?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. 3시간 달려서 고한역에 도착. 정말 작은 역이라 그냥 철도를 가로질러 나가는 거더라고요. 마지방도 여기가 전부였어요. 가족들이랑 만나서 하이원 리조트에 체크인했는데 예쁘더니라 뷰가 정말 좋더라고요. 비숙이라 사람이 적은 건 좋은데 시설 중에 운영 안 하는 것도 많아서 조금 아쉬웠어요. 카지노 방문 후기는 다음 쇼츠에 가져올게요.